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정 판결, 예외적인 기각 판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판결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무등방해소송이나 부작위협방해소송을 배웠을 때 우리 논의했던 것처럼 취소소송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각 판결이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취소만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점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식 체계도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도의식 체계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랫부분 예외적 기각 판결로서 사정 판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인정 요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처분 등이 위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송이 취소 소송해야 되며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취소 소송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예외적 기각 판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각 판결이 아닙니다.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용 판결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요건인 처분 등의 위법성은 원래는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위법성을 말하는 겁니다.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취소소송이라는 요건이 대부분의 교과서 보면 요건 중에 취소송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소송 형식이 취소송일 것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방금 위에서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했는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라는 것이지 소송 형식이 취소인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기는 하지만 동그라미 1번에서 위법하기는 하지만 효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바로 왜 사정 판결이 될 것인가 그 사정 판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라는 것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처분 이후의 변수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유지 필요성이 있는지 즉 사정 판결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되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이익 형량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것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익 형량 때문에 예외적으로 기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이 위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판결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 위법을 저기다가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선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 판결이 나오고 적법하면 기각 판결이 나올 텐데요. 이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시점에서 뭐가 인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시점에서 기성의 이미 형성된이죠. 이미 형성된 공공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의 상태, 공공복리의 상태의 계속적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또는 여기죠. 1구간 또는 2구간에서 여기 또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사정변경이 발생했어야 됩니다. 사정변경이. 이 사정변경 발생이 무엇을 동반하는 것이다? 중대한 공익상 요청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정 변경 때문에 발생한 이 중대한 공익상 요청이 여기서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위법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위법이 여기서 취소 사유로서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처분은 위법해야 된다. 원래는 인용 판결해야 되는 건데 원래부터 기각 판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인용 판결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그것이 취소 사유에 그친다. 이런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얘는 예외적 기각 판결이다라는 부분이고, 얘는요 사정 판결은 사정 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인 공익
우선 조항이다. 결국은 예, 모든 것이 이익 형량의 문제다.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 때문에 기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신 상태에서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사정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장 책임은 당연히 피고행정청에게 있는 겁니다. 피고행정청에게. 그 얘기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정 판결을 예, 법원에 피고행정청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정 판결 신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알아서 사정 판결을 할 수도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로마자 5번에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에서 근거 규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직권이라는 논의가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소법 26조의 직권심리주의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입니다. 26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 취송의 심리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예,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럼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뭐예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밑줄 그으시고 이게 바로 뭐다? 예, 실체적 적법성 확보입니다. 실체적 적법성 확보. 그러니까 변론중의 원칙상 원고와 피고의 공격 방어에 의해서 변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원고가 원래 실제로는 뭐라고요? 실제로는 그 처분이 위법한데 원고가 얼빵하셔서 예, 적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그 처분이 적법한데 피고가 예, 얼빵하시기 때문에 위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무엇이다? 예, 결국은 위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기각 판결이 나오고 적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인용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체적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예, 법원이 필요하면 좀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좀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직권 심리주의가 인정되는 이유는 행정소송은 예, 공익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행정소송에는 공익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인 직권 심리주의를 인정을 하는 건데 직권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 입증 책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의 예외를.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증명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게 너무 부족해서 위법이 적법이 되고 적법이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얘들이 주장한 사실의 존부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증거 조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얘들이 증거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입증 책임의 예외 규정입니다. 입증 책임의 예외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고 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뒤에 당사자가 예,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이게 중요합니다. 대하여 도예요. 대하여 도. 대하여 도라고 했으니까 주장 책임의 예외를 무조건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입증 책임의 예외는 무조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주장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라는 건데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어떨 때는 이겁니다. 어떨 때는 예, 법원이 직접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는 변론지 원칙상 법원이 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위법성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들이 주장한 것만 심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너무 주장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예, 일부 좀 탐지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일부. 근데 뭐만 탐지하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예, 소장만 탐지합니다. 소장만. 알겠죠? 현실을 탐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 뭐 한다? 주장 책임의 예외도 조금 인정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뭐야? 입증 책임의 예외는 인정되는 걸로 보고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주장 책임의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학설이 예, 세 개가 대립을 했었죠? 그렇죠? 세 개가 대립했었습니다. 예, 이 직권 심리주의를 예,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직권 예, 제일 약한 놈이 증거조사주의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론주의 보충설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면서 일부 예외를 좀 인정할 수도 있네. 뭐 이런 거고. 세 번째, 직권, 탐지주의설. 직권 탐지주의설은 뭐였었어요? 변론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예, 변론주의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예, 입증 책임에, 예, 제가 뭐 하나 부셨습니다. 입증 책임에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장 책임에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여기서, 입증 책임의 예외는 뭐예요? 다 인정합니다. 여기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를 인정합니다. 왜? 직권 증거조사라는 게 뭐예요? 증거조사. 이거는요? 예. 입증 책임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직권 탐지라는 것은요? 이것은, 예. 주장 책임의 예외. 주장 책임의 예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주장 책임의 예외까지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으니까 예외를 조금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직권 증거 조사 주의서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따르게 되면 여기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은 뭐죠? 피고향정청이 사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고향정청이 전혀 주장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얘는요, 주장 책임을 인정 안 하니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겠어요? 주장 책임의 전면적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뭐 당산 빠따라는 거죠. 얘는요, 얘는 역시나 주장 책임의 예외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권 심리주의를 어떻게 봤었냐? 통설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거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데 이건 너무 형식 논리적인 문제고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건 여기 끊어야 돼요. 앞에 건 직권 심리주의 문제고요. 뒤에 건 뭐야? 사정 판결 문제입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직권 심리주의 규정과 사정 판결 사이의 관계부터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됩니다. 둘은 무슨 관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체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정 판결은 오히려 적법성을 후퇴시키고 위법한 상태를 방치시키는 게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 심리주의는 애당초 얘한테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 심리주의는 사정 판결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정 판결의 반대 방향을 위해서 이용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적용시킬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 관계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 논의라 이 논의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과 사정 판결. 이 부분은 28조의 사정 판결에 대한 규정을 행정소법 38조 1, 2항 모두 다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처분의 실체가 없으면 그 처분을 유지시킬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속에서는 사정 판결 논의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효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처분이 위법 무효기는 합니다만 자비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의 외관이 있단 말입니다. 이 외관을 행정청이 유효하다고 오인했기 때문에 처분 통서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 인한 뭔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작위는 결과를 만들지 않지만 아무리 법적 효력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외관이 있는 이상 결과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들어낸 결과 상태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유지의 필요성을 만약 동반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리해보면 취소에선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 판결에서는 애당초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무효동 환경에서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게 사정 판결이니까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데 이런 거 무효인 상황에서 동반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중간에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 교재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취소 상청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처분 이코르 위법이죠.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하에 사정 판결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이고 배척하는 즉 기각 판결을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28조 1항 가지고 보겠습니다.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슬래시 끊고 동그라미 1번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슬래시 끊고 동그라미 1번 이게 바로 뭐다? 동그라미 1번 처분 이코르 위법 처분 이코르 위법 처분 이코르 위법 가로 열고 원래는 인용 판결이죠. 원래는 인용 판결 가로 닫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동그라미 2번 이 말은 뭐예요? 무효인 경우라면 취소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취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취소 사유.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괄호 열고 유효. 유효. 컷마 찍고 처분의 효력 유지 목적. 처분의 효력 유지 목적이 바로 사정 판결이라는 겁니다. 28조에서 바로 도출돼요. 그다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 필요성이죠. 왜? 취소를 하게 되면은 공공복리에 너무 역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지해야 될 공공복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의 필요성이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거 바로 뭐예요? 재량사항.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겁니다. 인정요건 밑에 보시게 되면 기성의 공공부문 상태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된다. 첫 번째, 처분 등의 위법성. 일반적인 기각 판결,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위법하면은, 원래 적법하면은, 원래부터 기각 판결 대상이다. 이건 사정 판결이 아니다. 원래 기각 판결이다.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밑줄 꺼놓으세요. 처분 시 기준. 사정 판결 논의가 모든 게 다 판결 시 기준이 아닙니다. 위법성 판단은 당연히 위법성 판단 기준 시각 처분 시니까, 위법 적법은 처분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상황이 바뀌는 거죠? 취소성, 처분 등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무효 사유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이 사정 판결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 사유에만 하는 겁니다. 취소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소 사유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물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결국은 이익 형량이라는 거예요. 이외에는 그와 같은 공익 달성의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심판, 주장 책임, 입증 책임. 이와 같은 사정 판결의 필요성, 사정 판결 신청 누가 해야 돼요? 피고행정청이 사정 판결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성의 공공무기 상태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피고행정청이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직권 얘기한 건 뭐예요? 애당초 주장도 안 했을 때 상황이에요. 주장도 안 했을 때. 판단 시점, 요건 뭡니까? 요거는 위에 있는 현저히 공공무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 이거 판단 시점이 언제냐? 이게 바로 판결시라는 겁니다.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 기성의 공공무기 상태의 필요성은 이건 판결시 기준이다. 그 다음 사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물론 직접적인 원고의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건 맞습니다. 기각해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뭐예요? 전면적으로 권리구제를 다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취소의 수사법원은 손해배상 가능성이 없으면 사정 판결 못합니다. 1차적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2차적 권리구제 길은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열릴 것 같으면 사정 판결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정소법 28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취소의 수소 법원한테 다시 걔한테 다시 손해배상 청구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얘가 사정 조사를 해서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판결을 해줄 수 있을 때만 사정 판결을 하는 거니까 그냥 걔한테 가서 네가 된다고 했잖아. 네가 손해배상 판결 해줘. 얘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안 되면 사정 판결 안 돼요. 이건 법치행정의 정면을 반합니다. 배상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밑에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변론주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사정판결 신청을 피고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과연 얘가 사정판결 신청 안 했을 때 이 직권심의주의 규정 가지고 법원 직권으로 공공범이 대단해 사정판결 한번 해야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법원 맘대로 사정판결 할 수 있겠는가. 아까 보신 대로 26조는 입증 책임 예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 책임의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 건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들 앞에서 국가배상에서 배웠죠.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논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 책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문제의 발단은 배상 책임의 성질을 대위 책임을 볼 것인가 자기 책임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공무원의 내부 책임, 외부 책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결국 헌법 29조랑 단서하고 국회법 2조 2항을 가지고 결론을 냈죠. 이걸 가지고 결론을 안 냈어요. 여기 똑같아요. 문제의 발단은 직권심의주의 규정부터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걸로 결론 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밑에 보시면 긍정설. 긍정설 얘는 뭡니까? 취소의 심리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직권탐지주의설의 입장을 취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정설 얘는요 입증 책임 예외만 인정한 친구들이죠.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의 입장을 취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한적 긍정설 얘는 변론주의 보충설 취했던 친구들은 이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변론주의 보충설 취했기 때문에 마치 일로 갈 것 같단 말이지. 그죠? 판례는 어때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직권심리주의도 변론주의 보충설에 따르고 그 다음 법원의 직권의 사정 판결도 제한적 긍정설 입장을 취합니다. 일관된 척을 해요. 일관된 척을. 척, 아주 그냥, 큐티클이 뭔지 알면 남자가 손톱 손질 아는 거야? 그쵸? 척 할 수 있는 거지. 척, 그쵸? 개콘에 나온 얘기죠. 판례 보시면, 법원이 사정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관 기록에 나타난 사실 기초로 직권 사정 판결해서, 이거, 직권 심리주의 규정에 대한 판례랑 똑같죠? 사정 판결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설. 직권심리주의가 아무데나 들이대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사용 용도부터 파악하고 사용을 해라.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 더 뭐 얘기할 거 없고. 실체적 적법성을 보장하려고 있는 법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건데, 오히려 적법성 후퇴시키는데 법원이 앞장서서 나쁜 짓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법리를 인정했는지 그 목적과 취지부터 봐야지. 그죠? 아무데나 들이대라고 있는 게 아니다. 무효 등 확인 순과 사정 판결을 보시게 되면,
28조를 38조로 해서 무효등 확인성에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무효등 확인성에서도 예, 잠깐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부정설. 뭐 효력이 있어야지 효력을 유지하는 사정 판결을 하지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데 뭘 인정하냐. 우선 이게 맞죠? 원칙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긍정설. 이런 거죠.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 공익상 필요가 동반될 수 있어요? 무효인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판례. 당연 무효인 행정 처분은 애당초 존재시킬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정 판결할 수 없다. 이건 판례도 뭐라고 본 거예요? 사정 판결은 효력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검토. 원칙적으로는 부정한 게 맞아요. 준용 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권력권리 원칙에도 반하고 안 되는 거 맞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법원의 판결 얘기할 때 무효등 확인송에서 기각 판결 언제 한다고 했어요? 취소송이 적법한 경우하고 부적법한 경우 나눠서 생각했었죠. 그리고 우리 무효 확인 소송 얘기할 때 무효 확인 소송이지만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소 판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언제? 만약 그때 취소송을 얘기했다면 적법할 때. 이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송은 분명히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근데요.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그러면 처분 시에 위법한 거 요건 충족되죠? 그 다음 소송의 형식은 무효 확인성이지만 취소 사유도 맞죠? 두 번째 요건도 충족돼요. 그죠? 세 번째 예외적 기각 판결도 맞지 않습니까? 왜? 무효 확인 수준이면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무효 확인 제기 시점 재매 취소도 제기할 수 있었다면 취소 판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인용 판결도 가능했던 거니까 기각하면 예외적 기각 판결을 말할 수 있잖아. 맞아요? 다시 위법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뭐요? 첫 번째 요건. 원래는 인용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 그죠? 취소해잖아요. 유지할 효력도 있다. 세 번째. 물론 기성의 공공물의 상태는 계속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판례가 그랬잖아. 무효확인 소송이어도 취소를 제기했다면 적법하다면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 판결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취소 판결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뭐다?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취소송 제기한 거랑 똑같이 봐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 보시게 되면 주문의 표시를 해야 되는 이건 왜 인정하는 거예요? 기판력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로마자 7번 보시게 되면 판결입니다. 주문의 표시를 하는데 법원은 판결 주문에다가 기각 판결이긴 하지만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 왜 그렇죠? 기판력 때문에 그래요, 기판력. 예, 우리 아직 판결의 효력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예,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판결의 효력 6개를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판력은 어디에 미치죠? 판결 주문에만 미친다고 했습니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판력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판결 주문에다가만 명시하면 되죠. 뭘 대비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송을 얘기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예. 손해배상 청구송을 얘기할 때 우리 과거에 선결관계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결관계 배웠을 때 생각해보시면 항고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국가배상 청구송에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요건 6개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기판력이 미치고 양자 사이엔 전후소 사이에 선결관계가 성립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항고송에서 적법하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송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기판력이 안 미친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 항고송의 위법성보다 국가배상청구송의 위법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판결 주문에다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처분은 위법한 걸로 인정받는 거죠. 손해배상청구송에서. 그래서 손해배상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소송 비용. 원고가 틀린 주장을 해서 패소한 건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누가 잘못한 거예요? 피고 행정청이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는데 예,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서 사정 판결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 이런 얘기죠. 예,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불복 방법. 원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처분이 위법한 게 맞아. 원래는 인용했었어야 돼. 취소 판결했었어야 돼. 근데 네가 기성의 공무부문 상태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사정 판결하려고 한다. 그렇죠? 1심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2심 가서 뭐라고 하겠어? 처분에 위법한 거는요. 쟤도 인정했고요. 근데 그만큼 공기가 안 커요. 이걸 주장하겠죠. 사정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처분 원래 적법합니다. 이거죠. 원래 적법합니다.
이건 원래 일반적인 기각 판결 대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불복할 수도 있겠죠? 예. 원피보가 만약에 사정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불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제 방법의 병합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취소의 수소 법원한테, 예, 사정 판결을 하는 그 법원한테 손해배상 청구송 병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의 구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예, 구제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이건 법칙 등의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위헌인 법률이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사정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인정 요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데 위법성은 처분 시, 그 다음에 공익성은 예,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부분은 직권 심리주의 규정을 변론주의 보충설을 따랐던 거랑은 지금 좀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 예, 논의의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것 조심하시라고 했고 무효 확인송과 사정 판결은 원칙적 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예, 무효확인송에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일정한 경우 인정한 적도 있었다는 점, 그거에서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주면 어떻게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 판결에 대해서 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